여기는 카리브해입니다. 이 사람들은 타이노족이에요.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이들이 대엔틸리스의 최초 거주자고 콜럼버스가 이곳을 발견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 섬을 돌아다니고 있었다고 믿어왔어요. 하지만 최근의 발견으로 그곳에 다른 민족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르카익족이라고 불리며 석기 사용에 능숙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망치, 도끼 등과 같은 세련된 도구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특별한 장비 없이 어떻게 그 모든 도구를 발명하고 생산할 수 있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과학자들은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내기 위해 일종의 묘지나 유사한 고고학 유적지를 찾고 있습니다. 몇 년 전 플로리다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정착지가 발견됐어요. 이 역시 콜럼버스 시대 이전이지만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석기를 이용한 공예보다는 패션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요. 과학자들은 37개의 굴껍데기 고리로 이루어진 복합체를 발견했습니다. 이 반지를 가진 많은 가정이 있었고 지역 주민들은 해양 생물의 껍질에서 구슬을 생산했어요. 그런데 오래전 구슬은 패션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회적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이나 부를 나타내기 위해 구슬을 옷에 꿰매곤 했죠. 때때로 고고학자들은 도시 전체를 발견하는 데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리스의 고고학자 엘레니 코르카가 바로 그런 일을 해냈어요. 그녀는 2018년에 잃어버린 도시 테네아를 발견했습니다. 운이 좋았던 우연이 아니라 전체 수색에 무려 34년이 걸렸어요. 그건 그렇고 테네아는 신화 속 도시로 여겨지기도 했어요. 테네아는 트로이가 세운 도시로 고대 문헌에 따르면 엄청나게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고고학자들은 이곳에서 약 200개의 동전을 발견했어요. 예를 들어 인장이 찍힌 철제 반지와 같은 보석류도 발견됐어요. 또한 사후 세계로의 여행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화도 발견됐는데 당시 사람들은 사후 세계가 실제하고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티켓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발견된 점토, 돌, 대리석 바닥은 그들의 주거지가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하는 데 도움이 돼요. 아, 그리고 고고학자들은 그곳에서 꽃병도 발견했어요. 인간이 만든 예술의 초기 사례 중 하나는 스페인 북부에 있는 알타미라 동굴에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 동굴의 그림이 특별한 이유는 단색이 아닌 여러 가지 색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초기의 걸작들은 오랫동안 숨어 있었어요. 1868년에야 발견됐고 오늘날 이 동굴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어요. 이 그림들이 그렇게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보존되어 있는 이유는 오랫동안 잘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갤러리가 동굴 깊숙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외부 기후의 영향으로 이 선사시대 걸작이 손상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죠. 지금은 2009년 영국입니다. 블럭위치 연구 및 금속탐지 클럽의 회원인 테리 허버트를 만나보세요. 어느 날 그는 스탠퍼드셔에서 금속탐지기로 쟁기질환 농지를 무심코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것을 찾고 싶었던 것 같지만 실제로 우연히 발견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훗날 과학자들이 앵글로색슨 시대 금은 금속 공예품 중 가장 큰 규모라고 부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발견한 유물 목록이 있지만 일일이 읽기 시작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간단히 말하자면 고고학자들은 약 5kg의 금과 1.36kg의 은, 그리고 3,500개의 장신구를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을 스탠퍼드셔 호드라고 부르는 것도 당연해요. 버밍엄 박물관과 아트 갤러리 및 도자기 박물관은 이 컬렉션 전체를 3만 파운드가 넘는 금액에 매입했습니다. 병에 담긴 메시지는 영화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유명한 문화 현상이지만 이 편지 보존 방법은 매우 효율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1940년대 베두인 목동들이 동굴에서 점토 항아리에 담긴 7개의 두루마리를 발견한 게 이를 증명하죠. 이 두루마리는 약 2000년 전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본들은 수많은 위대한 발견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베두인들은 이 사본을 팔았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많은 사본을 발견했어요. 마지막 발견은 2021년에 이루어졌고 어쩌면 더 많은 걸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최근 동굴에서 발견된 또 다른 예술품은 페인트 칠한 조개 껍데기였습니다. 이 화석은 이탈리아 북부에서 발견됐고 과학자들은 이 화석이 네안데르탈린이 수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이 발견이 흥미로운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안데르탈린은 매우 원시적이었다고 여겨지지만 이 조개 껍질은 그 반대를 증명하거든요.
2004년 고고학 교수인 로버트 머클은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노스쇼어 산맥의 숲속에 숨은 특이한 유적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로버트는 그곳에서 오래된 깡통 몇 개와 톱날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곳은 일종의 벌목 캠프로 여겨졌지만 14년에 걸친 철저한 발굴을 통해 다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벌목 캠프가 아니라 오랫동안 사라진 일본인 정착지였던 거예요. 고고학자들은 흰색과 파란색 밥그릇, 주전자, 회중시계, 술병, 단추 등 약 천여 점의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도자기는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아 수백 개의 파편만 발견했어요. 인터뷰에서 로버트는 목욕탕의 잔재도 발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곳에 살았던 공동체는 매우 작았어요. 약 14채의 집만 발견됐거든요. 과학자들은 그들이 비밀리에 그곳에 살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사람들의 취향은 변해왔고 패션은 물론이고 지배 기술도 변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바로 음식에 대한 인간의 사랑이에요. 과학자들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의 가장 오래된 예들을 발견해냈어요. 고대 도자기를 조사한 결과 기원전 2000년경에 가장 사랑받았던 음식의 흔적을 찾아냈는데요. 시칠리아에서 만들어졌어요. 어떤 음식일까요? 피자나 파스타가 아니라 올리브 오일이었어요. 게다가 이집트의 연구원들이 고대 도자기에서 울퉁불퉁한 물질을 발견했는데 그 물질이 바로 치즈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기원전 13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치즈는 300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되며 박테리아가 많았기 때문에 냄새가 좋지 않았을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 치즈가 아주 맛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 치즈를 연구한 끝에 다양한 우유로 조리됐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고대인들이 우유와 양 또는 염소 우유를 혼합해서 사용했다고 주장해요. 올리브 오일과 치즈를 언급했는데 빵은 어떨까요? 물론 빵은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음식이고 사람마다 자신만의 빵을 먹어왔습니다. 그리고 빵이 인류가 요리하는 법을 배운 최초의 요리 중 하나였다는 과학적 증거도 있어요. 한 고고학자 그룹이 14,000년이 넘은 빵을 발견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14,400년 전의 빵이에요. 이상한 점은 당시 사람들은 농업에 익숙하지 않았고 사냥꾼이었으며 엄밀히 말하면 이 오래된 빵은 농경시대보다 4,000년이나 앞선다는 거예요. 네, 고대 세계에 대해 아직 배울 것이 많네요. 자, 여기 보너스 나갑니다. 바로 비틀즈에 관한 거예요. 네, 사실 최근 이야기는 아니죠. 비틀즈는 1960년에 결성된 밴드입니다. 하지만 수천 년 전쯤 된 사실만 멋있는 건 아니잖아요. 과거 1966년 비틀즈는 TV 프로그램인 Top of the Pops에서 Paperback Writer라는 곡을 라이브로 공연했습니다. BBC는 어떻게 된 일인지 그 공연을 녹화하지 않았고 모든 팬들은 그 공연이 날아가 버렸다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비틀즈의 팬인 데이비드 챈들러가 개인 카메라로 쇼를 녹화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랫동안 잊혀져 다락방에 보관되어 있었죠. 이 녹음은 2019년에 재발견됐어요. 정말 멋진 발견이네요.